네, 원시적 불능 22페이지 맨 꼭대기 위에 원시적 불능과 관련된 조문 이렇게 돼 있죠? 자, 프린트하고 맞춰 볼게요. 계약 체결상 과실은 계약 성립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1페이지에 맨 우측에 많은 이야기 있을 텐데 딱 원시적 불능은 뭐라고만 적어놨다? 무효라고만 적어놨네. 그죠? 그러면 계약 체결 갑이, 자, 만약에 대전에 사는데 제주도에요. 네, 별장이 하나 있어요. 을이 대전에 살아요. 그래서 제주도 별장을 사고 싶어서, 자,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럼 뭐 타고서? 자, 비행기 타고서 가봐야 되겠죠? 그럼 비행기 타면 비용 들어 안 들어요? 비용 들거 아니에요? 가서 숙박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또, 계약하려면 은행에서 융자 받아야 돼. 대출 받아야 돼. 대출 관련된 융자 비용이 들어 안 들어요?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 만약 7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 전에 불났다. 전에 불났다. 전불. 후에 불나면 후불. 그렇게 하세요. 그 전에 불나버렸어요. 이게 6월 30일 날. 계약 기준 전에 불났죠? 자, 그런데 계약은 성립을 했어요. 체결했어요. 그러면 왜 체결했을까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 그런데 계약이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뭐라고요? 효력이 없어요. 무슨 불능은? 무효죠? 그럼 아까 유효를 전제로 했던 이야기도 있었지. 채권 채무 관계 있었고 뭐 있었잖아. 그래서 아까 매도인불, 매수인불, 제3자불 있었지. 계약 체결했죠. 효력 있었지. 채권 채무 관계 있었지. 근데 누가 불냈다? 그럼 채무 불이행 들어가서 이행 불능이었지. 효력이 있었는데 매수인이 불내면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수 있다. 그죠? 채권자 위헌 부담주의 둘다 잘못 없으면 돈 달려갈 수 없다. 갑이 부담한다. 채무자 위헌 부담주의 있잖아. 그러면 이 계약 자체가 뭐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저런 문제 나타날 리가 없겠네. 그러면 채무불이행 들어가서 이행불능이라는 단어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채무불이행 아닌 곳 들어가서 채무자 위헌부담주의, 채권자 위헌부담주의 전혀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서로서 뭐가 없는 거야, 여기는? 아니, 대금 채권 효력도 없고, 대금 재산권 채권 효력도 없단 말이야. 서로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계약은 체결했어, 안 했어? 이거 왜 체결했냐 말이야. 이 불난 걸 몰랐으니 했겠지. 그래서 뭔가 이런 비용은 달라고 될거 아니야. 체결했죠. 그래서 쓰는 제목이 뭐다? 계약 체결상 과실이라는 제목이 탄생한 거야. 법 조문을 봐요.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 거기에 제목에 뜻이 담겨 있다. 앞으로 계약 체결상 과실을 보면, 자, 계약 성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근데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무효죠. 자, 프린트물을 보시고요. 프린트물의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계약 체결상 뭐예요? 그러면
계약은 뭐 했는데 성립했어요. 근데 믿다가 효력은 없다. 항상 이렇게 나올 때마다 생각해 두기. 무슨 단어를 볼 때마다 계약 체결상 과실을 볼 때마다 계약은 뭐였는데 성립했는데 효력이 없다. 그러면 아까 유효를 전제로 했던 채무 채권 채무관계에 있었던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 채무이 아닐 때는 뭐다 위험 부담 그런 얘기는 쓸 수가 없겠네. 그래서 만든 제도가 뭐야 계약 체결상 과실. 그럼 이제 그 안에 내용 들어가서 읽어야 되겠죠. 자 535조 본문 들어갑니다. 페이지 22페이지에 535조 1항 목적 내용이 불능 원시적 불능한 계약을 뭐 할 때 체결할 때 그 불능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그걸 표현한 게 뭐냐면 알았다 또는 뭐야 알 수 있었다 그게 이제 악이 또는 뭐예요 육아실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쓰지 마세요. 악이 또는 육아실이 있는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믿었다 라는 말 들어가죠.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큰 비용 아니야. 이 계약의 원래 뭐지 무효인데 을이 뭐야 이 계약이 뭐하다고 유효하다고 믿었다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뭐야 지출한 비용들이 있단 말이야. 큰 건 아니에요. 이거 이런 비용들을 뭐 할 수 있다 배상해줘야 돼 저기 갑이. 자 그 뒤 문장은 안 읽었고요 바로 2장 들어갈게. 전항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뭐 하잖아요. 그러면 을도 만약에 뭐라면 을도 만약에 저 풋풋한 것을 을도 뭐 했다면 알았거나 또는 뭐야 책임 물을 수는 없죠. 그죠? 계약 안 했을 거라고요. 을 을이 만약에 뭐 했으면 계약할 리가 없지. 그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을만큼은 얘는 악이 또는 육아실이겠지만 얘만큼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지. 선이 또한 뭐요 무과실이야지 책임 물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상대방 뭐 해야 된다 선이 앤드 무과실 그러니까 계약했단 말이야. 왜 계약을 체결했어요 어리 몰랐고 그리고 뭐야 알 수가 없었으니까 계약했겠지 하면서 이 사람 뭐하고 생각하고 있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유효하다고 뭐야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 무슨 이 실내익배상을 요구하는 거야. 큰 비용은 아니에요. 그냥 뭐야 답사비용 이거 무슨 비용이라고 그래 답사하느라도 답사비용하고 용자비용 있죠 뭐 요정도에서 달라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상 과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잘 보면 이 제목에 답이 다 나와 있어. 벌써 제목이 뭐예요? 그럼 계약이 성립은 했지? 효력이 없으니까 아까 유효를 전제로 했던 매도인불, 매수인불, 제3자불이란 채불이행 들어가서 이행불능 채불 아닌 위험부담 얘기는 없고 다른 얘기가 계약 체결상 과실이란 말이야. 그럼 그 글자를 봐. 과실 있네. 그럼 이거 무슨 과실이야 이건? 유과실이란 얘기지.
그러면 아 상대방은 상대방은 과실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연상될 거 아니에요. 무과실 왔다는 것은 앞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이거 뭐야 선이 또한 무과실 나올 것이고 유과실이라는 것은 앞에 뭐야 맨날 악이 또는 뭐야 크면 뭘 물어? 큰 거 내는 거 아니고 뭐 그냥 이 사람 선에서 무과실이니까 계약은 유효하다고 무효지만 이 사람 뭐하다고 믿고 있어 계약하면서 생각하고 있잖아. 유효하다고 믿고 지출했던 비용들이 뭐야 여기 이제 답사 비용 뭐 융자 비용 정도 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다? 계약 체결상 과실.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은 실내이익배상.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장 있었죠? 불타지 않고 유효해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도 있겠지. 그래서 그 계약은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거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 앞에 것은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믿었다는 말 들어갔죠. 뒤 것은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유효함으로 인해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도 있죠. 전매 차익 같은 경우 혹시 을이 갑의 부동산을 이전받아서 유효해서 이전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던 이익 있죠. 무슨 이익? 이행이익을 뭐하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야. 실내이익과 이행이익이 있으면 부등호를 한번 해보세요. 실내이익과 뭐가 있으면 그럼 보통 어느 게 더 커? 전매 차이 크겠지. 그럼 보통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럴 경우는 어디를 실내이익 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혹시 만약에 뭐가 뭐보다 더 크다면 실내이익이 만약에 이익보다 만약에 뭐하다면 크다고 한다면 뭐라고 돼 있어? 그때는 이걸 요구하면 된다 그 얘기야. 실내이익이 만약에 뭘 추가하면 근데 이런 것들은 가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서 몇 번 헷갈리다가 정립이 될 거야. 에? 이것도 모른다고 해서 막 제발 자신을 긁지를 말아 좀. 막 자신을 갖다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말고요. 천천히 생각해보면 실내이익이 뭐보다 보통 적어? 그때 그냥 무슨 이익 하고? 실내 가고 혹시 얘가 이걸 뭐하면? 초다하면 그때는 뭐야?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 그 조문을 맞춰봐고 대신 그 안의 내용보다도 그 제목을 잘 보란 얘기야. 타이틀 제목이 뭐? 그러면 계약은 성립했죠? 근데 무효죠? 그래서 이 계약체결상 과실은 무슨 불능할 때 쓰는 전문이에요? 전불. 전에 불났을 때. 에? 전에 불났다. 전불.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란 타이틀을 얘기하기도 해요. 후에 불난 건? 후불. 그럼 전불은 계약 체결했지? 근데 무효야. 후발적 불능은? 계약도 체결하고 유효야. 그러니까 유효일 때 나오는 이제 불난 논인이 후에 불났을 때 매도인 불, 매수인 불, 제3자 불이고 저쪽은 뭐야 그냥? 전에 불났으니까 무효니까 후발적 불능을 전제로는 얘기들은 쓰면 안 돼. 그때 쓰는 용어가 뭐다? 계약 체결상 과실. 자,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이해를 하세요. 밑에도 비교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 나중 문제고 정확히 하시고요. 다시 이제 원위치 해볼게요. 페이지
자, 175페이지 가시면 큰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글자 보였죠? 그럼 생각하세요. 계약 체결했어요? 성립했죠? 효력은 있어 없어? 없죠? 자, 제목이 과실 있죠? 저쪽은? 상대방은? 과실이 없어야 되겠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방법을 가지고 자꾸 공부를 하세요. 글자를 보고서 그 글자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시험 볼 때 글자 보시면 생각이 나. 근데 글자는 안 보고 맨날 그냥 줄고가면서 거기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 숫자 외우고 뭐 하는 사람들 있죠. 노력은 가상하나 그러나 실효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남은 세월이 많은데 그 내용이 나올 때마다 계속 크리틱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실력이 늘어 안 늘어? 안 늘어.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석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편 넘겨볼까요? 자, 밑에 표 있어요? 그러면 값, 아기 또는 육아실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매매계약 있죠? 그러면 매매계약 이전 화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는 계약이죠. 계약 체결상 과실 있는 값, 그치, 그 얘기야. 전에 불렀으니까 이 계약은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유효를 전제로 하는 체불이다 아니다 이행불능 위험부담 얘기는 없고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원칙 무슨 이익 믿었다라는 이익배상 요구하면 되죠. 그러나 실내이익이 만약에 뭐를 초과하면 이행이익을 초과하면 뭐다?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 그래서 그 위에 부분 책임범위 있죠. 그 책임범 위에 올라가서 문장이 있을 거야. 그거는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란 얘기야. 읽어보시면서 해결하세요. 그럼 여기다 이제 하나 쓸게요. 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답하고 을하고 계약 교섭 ing 중이야. 계약 체결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을이 계약할 것처럼 보여서 갑은 아주 좋은 여러 가지 정보를 뭐야 전부 다 제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보만 뭐하고 정보만 딱 해고서 그냥 중도 파기를 해버린 거야. 누가? 계약 교섭 중 중도 파기 했다는 거야. 누가? 자, 이때 첫 번째 A. 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로 갈까? B. 채무 불이행의 문제로 갈까? C. 위험 부담의 문제로 갈까? D. 불법 행위 손해배상 문제로 갈까? 이렇게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도 파괴했죠. 자, 여기 A, B, C, D 하나 고르세요. 네? 정답은 뭐다? D. 왜 그럴까? 자, 계약 효력이, 자, 이것은 무효이다. 중도 파괴했을 때는 무효이다. 맞다 틀리다? 아, 묻는 말에만 대답해. 맞다 틀리다? 쓰지. 왜? 아, 이거 성립도 안 했어.
좀 아까 계약 체결상 과실할 때 이 계약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 이거 볼 때마다 야 성립했잖아. 근데 뭐야, 성립조차도 안 했네. 쓰면 안 되겠다. 채무리는 뭐라고? 계약도 뭐 했고 성립도 했고 유효할 때 이거 누구 잘못? 채무자 잘못이 있을 때, 채무자한테 뭐가 있을 때? 귀가 있을 때 쓰는 거고, 위험부담은 계약이 성립도 했고 요요한데 채무자한테 잘못이 없을 때 쓰는 거야. 불법행위는 계약 성립 유무 유효 무효 관계없이 마지막에 있는 보루지 뭐냐. 그래서 정답 뭐다? 불법행위 무슨 매상? 불법행위는 뭐 관계없다고요? 계약 성립 유무 관계없어. 쓰는 게 뭐다?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들어간다. 그 얘기. 용어가 나올 때마다 그 제목에 연관된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힌트를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갑이 등기부상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다. 점점점점점점점점 을이 각과의 무슨 관계도 없이 계약 관계도 없이 일방적 들어가서 뭐래요? 점유를 하죠. 점유가 휘리릭 해가지고 20년이 됐어. 몇 년? 20년 되면 취득 시효 완성됐어요. 에? 무슨 시효입니까? 점유 취득 시효입니까? 등기 취득 시효입니까? 왜? 점유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럼 20년 되면 을한테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걸 채권적 청구권이라 한다. 소유자 이단이다. 아직 아니야. 뭐하기 전까지는. 자, 그러면 갑한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네요. 왜 갑한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까? 점유하는 동안 갑은 중단을 한 번도 안 시켰다. 168조 소멸시의 중단,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갑한테 문제가 있으니 취득 시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뺏기는 거 싫죠? 그래서 갑이 병한테 매매를 해요. 병 등기 청구권이 발생해요. 채권적 물권적. 왜 채권적일까요? 매매 물권 소속 채권 소속. 그러면 매매하면 채권법에 있는 매매니까 이게 채권 행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등청도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자, 채권 채권 붙으면 시간순 결정은 아닙니다. 아십니까? 가서 먼저 등기한 자가 임자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186조 등기를 했고 이 사람은 245조 등기를 못했어요. 누가 소유자? 당연히 이자가 소유자죠. 그래서 이자한테는 뭐 주장할 수가 없다. 취득시효 완성된 이야기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결국 갑은 먹튀한다는 얘기지. 돈 갖고 날르는 겁니다. 드디어 을이 추적합니다. 드디어 공항에서 잡았습니다. 멱살 잡고 공격 들어가죠. 자, 이때 자, 첫 번째 1. 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얘기해야 될까? 두 번째, 채무 불이라는 손해배상을 요구할까?
자, 잠시 고개 한번 돌리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자 1.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다 2.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고르세요 네 확실해요 고르세요 정답 네 맞습니다 1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채무 불이한 말은 둘이 모두 해내고 계약이 유효했을 때 쓰는 용어란 말이야. 이건 취득시효 이야기지. 둘이 뭐 한 적 없어. 그럼 무슨 말을 쓰면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계약 관계 없는 얘기가 뭐야?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채불 오늘 용어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확인합니다. 118페이지 간다. 제가 좀 끈질겨요. 제목이 하나 나오면. 왜?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어떤 분한테 그게 걸리거든. 자 118페이지 박스 밑에 다이아몬드 4개 붙어 있습니다. 제목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제3자한테 뭐 했다? 처분했다. 채무불이행 책임 성부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느냐 성립되지 않느냐 얘기죠. 자 채불 나왔지? 그럼 채불 위에다 뭐라고 해야 돼? 아니 성립도 동그라미 했고 유효할 때 쓰는 조문 쓰는 게 채불 아닙니까? 밑에 읽지 않아도 돼. 무슨 단어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문장 읽을게요.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치로 인한 수익권 이전 등기 청구권 들자 보여 등기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소유자와 시효 치닫 사이에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 성립하는 것 아니죠. 따라서 뭐요? 채무 불이행. 자, 채무 지우세요. 두 글자 지우, 채무 지우세요. 그리고 왼쪽 불이행 있죠? 거기다 두 글자 쓰세요. 채무 불이행 책임. 그걸 역상학형 하세요.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됐을 때 원소유자가 팔고 먹태했죠. 20년 완성된 사람은 먹태한 사람 손 멱살 잡고서 채권 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는 이 등청은 점유의 효과지 계약의 효과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그 위에 박스에 두 번째 박스 있죠. 제목이 뭐예요?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뭐 했어요? 처분했어요? 그럼 왼쪽에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을 밑에다가 등청 했어요? 밑에다가 점점점점 245조 밑에다가 등기 X 누구 등기 못했어? 등기 못했어? 자 그러면 반대쪽에다가 병을 쓰시고 병 자 병은 등청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병 등청 있어요 근데 밑에다가 186조 등기했어요 취득시효가 완성됐는데 완성된 을은 등청이 있죠. 근데 가서 뭘 못하고 등기를 못했단 말이야. 근데 거꾸로 누가 병이 등청이 있는데 그 사람 186조 뭐했어 등기했죠. 그럼 을의 등청은 점유효과죠.
병의 등층은 계약의 효과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점 박스 안에 들어갈게요. 취득 시효 기간 완성된 자는 수익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 전 먼저 수익권 이전 등기를 모해서 경료해서 수익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실수득을 모할 수 없다. 그거 정리했어요. 왼쪽에다. 즉 을은 뭐 하지 못했고 병이 먼저 등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한 자한테는 취득시효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잖아. 그럼 잡아야 되겠네. 두 번째 점, 시효 취득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성을 제기해서 입증까지 마친 후 소유 명의자가 부동산을 누구한테 제3자한테 처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시효 취득자에게 손을 입힌 행위가 자 불법행위 구성, 불법행위 역삼각형. 그 뒤에 그건 안 읽어요. 불법행위를 뭐 한다는 거예요? 구성하지요. 그럼 뭐하고 뭐를 반대 표시하셔야 돼요? 불법행위하고 뭐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나오면 딱 기억하기. 둘이 계약도 성립 체결도 하고 채권 채무 유효할 때 쓰는 용어가 채무불이행이란 말이야. 그럼 시효취득 완성된 사람은 원래 소유자하고 아무 계약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단어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다시 원위치 하기 어디로? 176페이지. 176페이지.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했어요. 계약 교섭 진행 중 무슨 파기? 이걸 계약 후 파기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약 교섭 뭐야? 진행 중 파기했잖아.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면 안 되고 이거 쓰면 안 되지. 계약 체결 관계 쓰는 용어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 응? 다음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입증까지 마쳤는데 먹튀하는 경우 있죠? 그때 가서 공격하는 용어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뭐다? 불법행위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원시적 불능하고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정리해야 되겠네? 그럼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자, 계약 체결 전에 불렀다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유효를 전제로 하는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그 쌍무계약하고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을 기억하란 말이야. 그러면 이건 무슨 문제로 간다? 계약 체결상 과실. 그래서 뭐다? 개체상. 뭐라고요? 습격은 짧게 쓸게. 개체상. 자,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뭐로 봐? 유효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나누지. 뭐? 아니, 여기서 이제 채무 불이행이다 하고 아니다 두 가지가 있어 이게. 그러면 채무 불이행일 때 쓰는 용어가 뭐예요? 이걸 채무자로 할게요. 뭐로? 채무자한테 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지책서 있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한테 귀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 이때 쓰는 용어가 뭐예요? 이행 불능. 이거 나오면 이제 계속 법정해제 이게 나오겠지. 자, 잘못이 없을 때 쓰는 게 뭐예요? 위험부담이에요. 자, 위험부담도 다시 두 가지야. 누구? 채권자한테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고 잘못이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때는 무슨 부담이고? 채권자 위험부담이고 이때는? 자, 이렇게 놓고서 이제부터 이거 가지고 문장을 수십 개 만들어내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무데나 만들면 돼.
보세요. 원시적 불능은 에? 유효하다 이렇게 내요. 안 되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두 번째, 귀책 사유가 있는 에? 에? 후발적 불능 있죠? 자, 무효이다 이렇게 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유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귀책 사유가 있든 귀책 사유가 없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 맞죠? 문장 마음대로 만들어내. 다음, 계약 체결상 과실 문제는 후발적 불능의 문제이다. X죠? 무슨 문제 되는데? 다음, 이행 불능은 무슨 불능은? 자, 채무자 귀가 있는 문제로서 예? 자, 원시적 불능의 문제이다. 어디로 가요? 보세요. 위험 부담은 예? 원시적 불능의 문제이다. 자, 채무자 귀책 사유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고 예? 위험 부담 문제이다. 놓쳤잖아 지금. 귀책 사유 있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한데 위험 부담 그러면 XG 어디로 가야 되는데? 출제자 마음이야. 왔다 갔다 마음대로 막네. 근데 이게 눈에 있는 사람은 머릿속에 들어가는 사람 뭐야? 어떻게 내더라도 뭐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뭐야? 뭔 소리 하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일단 나누는 거야. 전에 불렀다. 무슨 불능? 계약은 성립 했어요. 근데 무효. 그때 쓰는 용어 뭐다? 계약 체결상 과실. 그러니까 과실 있고 저쪽은 과실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실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 그 얘기하는 것이고 후발적 불능은 뭐한데? 성립도 하고 효력도 있어. 그런데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게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자 쓰는 말이 뭐다? 이행 불능. 채무자 할 때는 위험 부담. 그 다음에 채권자 잘못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걸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한 이것을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있겠죠. 179페이지 간다. 179페이지 맨 밑에 영어로 I 위험부담에 관한 우리 민법의 태도 원칙 말도 없고 그냥 바로 나왔어요. 그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그럼 옆에다가 오른쪽에다 뭐 써야 돼요? 갑, 귀, X, 점점점, 을, 기, X. 나올 때마다 계속 연습하는 거야. 그럼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가 손실은 갑. 대가 손실은 누가? 갑. 그 대가 손실이 뭐냐면 위험이야. 에? 누가? 갑. 갑이 누구야?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 거꾸로 채권자 위험 부담 주의는 갑은 잘못 없는데 을 잘못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뭐 달라고? 돈 내놔. 그러면 뭐예요? 대가 손실은 을. 자, 밑에 두 번째 다이아몬드 읽겠습니다. 위험부담 문제는 1. 쌍무계약이 뭐하노? 성립한 후 문제인 점.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에서 계약 체결 전 목적 건물이 소실되어 버린 원시적 불능과는 뭐할 것? 구별되어야 한다. 원시적 불능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 과실 문제가 발생하죠. 자, 계약 성립은 했지만 효력은 없다. 과실 있는 사람이 과실 없는 자한테 뭔가 줘야 되겠지.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 정도. 즉 원시적 불능의 경우 계약은 뭐이나 성립했으나 무효이나 과실인 당사자는 실뢰익배상 책임이 있겠죠.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 답사비용 또는 용자비용 정도. 물론 그 실뢰익이 이행이익을 뭐하면 초과하면 이행 한도가 되겠죠. 이 또한 위험부담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 책임 없는 매도인 잘못 없는 사유로 발생해야 된다. 채무자 매도인 잘못이 있을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때에는 채무불이행 중 뭐다? 이행불능이란 무슨 책임?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될 뿐이다. 그 문장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쌍무계약하고 뭐하고 채보를 자꾸 연습해. 에? 쌍무계약의 항변권은 뭐하고 지체.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은 이행불능에서 매도인불, 매수인불, 제3전불 있죠. 그 프린트의 그 제목을 머릿속에 연상될 수 있도록 자꾸 이 입력을 해놓은. 그러니까 공부할 때 글자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지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 아 이렇게 돼 있었지 그때. 자 그럼 프린트물 아까 후발적 불능은 박스 한 적 있었지. 네? 후발 아까 박스 했잖아. 그럼 우리 후발했었지요. 그럼 이제 앞에 페이지 가셔가지고 원시적 불능 있어요? 계약 체결상 과실 있지. 그걸 크게 박스 하시고 이제 오른쪽에다 뭐 쓰면 돼? 원불 원시적 불능. 그러니까 앞 페이지는 무슨 불능이 있고 뒤에는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이 성립에는 들어가 있는데 효력이 안 들어간 이유가 체결은 했는데 무효란 뜻이야. 근데 뒤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야? 효력에 들어가 있으니까 체결도 했고 유효하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문제 생기는 게 뭐야? 용도가 다르잖아 지금. 그래서 계약법은 이 원시적 불능과 무슨 불능? 체계를 딱 기억하면서 뭐하고 뭐? 쌍무계약하고 뭐하고? 채무불이행을 보시라는 얘기야. 힘들겠지만.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에서 맨 우측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어요. 뭐를 위한 계약? 박스가 3개 있죠? 제일 왼쪽 것만 박스 하세요. 가방으로 뭐 했다? 매매했다. 그런데 그 밑에 무슨 말이 있어요? 제3자 약관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약관? 그렇고 병이 대금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네.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대금 안에 원래 보게 되면 자 대금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을이 갑한테 주도록 돼 있는 게 맞지 원래가. 계약하고 효과도 당사자끼리. 근데 갑이 요청을 해요. 아 나한테 주지 말고 미안하지만 병한테 좀 주세요. 이렇게 혹시 갑이 요청할 수도 있죠. 이렇게 요청한 자를 요약자라고 해요. 뭐 해달라고요? 그럼 뭐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낙약자. 자, 이처럼 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가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이 있죠. 이걸 제3자 약관이라고 한다. 뭐라 한다?
제3자 약관이 들어가 있는 이런 계약을 우리가 뭐라 한다? 제3자 포를 위한 뭐다? 계약이라고 표현한다. 또 현실적으로 저런 것도 있고, 또 가끔 보면은 보험회사랑 생명보험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예?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대금 있죠? 보험금 있죠? 그럼 보험금은 을이 갑이 요청하죠. 자기한테 달라는 의미가 없지. 죽은 돈 갖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보험금은 뭐야? 나한테 주지 마시고 지정한 자가 있지. 누구? 자식 안 줄 수도 있어. 꼴보기 싫어서. 누구한테? 병.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아니잖아. 누가 준다? 다 누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뭐라 한다? 제 3자 약관이라고 하잖아. 이런 걸 뭐라 한다? 자, 이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 한번 인터넷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남자하고 여자가, 예?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낙지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 낙지를 샀습니다. 그럼 낙지는 어디서 먹어야 돼? 식당에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네 둘이 지금 이걸 해서 어디 가서 먹어? 안 집에 안 여기, 여기서 먹었어. MT 가서. MT가 뭐야? 모텔 가서 먹다가 을려가 뭐야? 낚시 먹다가 질식해서 죽었어. 사망했다고요, 여기. 아니, 이상하잖아. 식당에서 먹어야지 왜 여기 가서 먹어? 여자가 죽었어. 뭐 그런가. 그래서 이게 뭐야? 무슨 사다? 아, 낚시 먹다가 그냥 뭐야? 실수해서 여자가 죽은 거다. 그렇게 해서 사건을 처리한 거야. 그래서 다 화장도 해버렸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뭔지. 아니, 보험금이 누구한테 갔어? 남편 아니라니까. 갑한테 남자한테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을리의 가족들이 뭐야? 이건 아니, 보험금이 어디서 왔으면, 가족들한테도 왔으면 그나마 뭐야, 그래도 얘가 가면서 뭐야, 효도라도 하고 갔구나 이 생각할 텐데, 딸 죽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보험금이 어디로 갔으니? 의심이 가야 의심이 안 가.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수사로 들어갔는데, 이게 뭐는 가는데 물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뭘 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부검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사로 그냥 해서 그냥 뭐 해버렸으니 뭐 그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진짜 화나지. 그러니까 보험금이 이렇게 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낙지는 어디서 먹는다? 시장에서 먹어. 거기 산대서. 에? 그러니까 이 생명보험도 뭐예요, 결국은? 뭐를 위한 계약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고, 또 갑이 피자집 가가지고요, 피자집 주인한테 얘기한, 피자 10판 주세요. 왜 깜짝 놀라죠? 10판을 싸가시려고 했더만, 아, 그게 아니고, 저 10판을 갖다가 나한테 주지 말고, 저기죠, 병한테 배달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없어. 이것도 무슨 약관이야? 제3자 약관이란 말이야. 제3자 약관이 들어가 있는 계약을 뭐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합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특수계약이다, 보통계약이다? 보통계약이에요. 똑같아. 그냥 매매고 그냥 똑같은데, 보통계약 안에 당사자 아닌 누가, 제3자가 등장해서 권리를 가져간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제3명이 무슨 계약이 아니야?
축소한 계약이 아니고 그냥 보통 계약이야. 무슨 계약이요? 보통 계약. 자, 그럼 이제 이쪽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을은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왜 돈을 갖다가 누가 안 받고 갑이 안 받고 병이 받을까 갑자기 궁금하잖아. 그래서 우리 갑한테 죄송하지만 이 돈을 왜 본인이 안 받으시고 왜 병한테 주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갑이 뭐라고 그래요? 노 코멘트, 묻지 마세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다시 또 며칠 전에 전화해가지고 그래도 궁금해 죽겠는데 얘기 좀 해주시죠. 갑이 뭐야? 아, 사연을 얘기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병하고 갑하고 이게 돈 빌려쓰는 소비대차가 있었어요. 무슨 대차요? 그래서 병이 무슨 자고 채권자고 갑이 무슨 자예요? 채무자. 그래서 돈을 못 갚았어요. 변제를 못하니까. 그죠? 그럼 물어볼게요. 변제에 도래하면 갑은 항변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돈 빌리고 돈 갚을 날짜가 왔어. 그래서 병이 갑한테 뭐 달라고? 돈 달 청구하면 이 갑이 항변할 수 있냐고요? 없죠. 무슨 관계 아니니까. 근데 변제를 못하니까 돈 달라는 건 좋은데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하면서 에? 인격 모독 비슷하게 계속 공격하니까 갑이 뭐야? 돈 못 갚는 것도 화가 나지. 근데 인격 모독까지 하는 사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갑도 돈을 못 갚으니까 자신의 토지를 갖다가 누구한테 팔면서 을한테 팔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돈은 누구한테 주라? 이걸 정상은 갑한테 받아서 갑이 병한테 주면 되잖아. 근데 만나기 싫다는 얘기지. 꼴보기 싫다는 얘기지. 그게 뭐야? 네가 가서 뭐야? 주란 얘기야. 그래서 무슨 관계죠? 그건 소비대체 관계지. 그럼 어느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매매계약이야? 소비대차야? 이건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대답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을은 누구는? 을은 에? 병한테 대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을은 갑이 이걸 안 넘겨줘 소유권을. 에? 이걸 안 넘겨주면 을은 무슨 권이 있어? 항변할 기회가 있죠. 그럼 뭡니까? 을은 이 매매계약에 혹시 뭐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들고 와서 누구한테? 병한테 항변할 수 있겠죠. 즉 누가 요약자가 소유권을 안 넘겨주게 되기 때문에 나 너한테 돈 못 줘라고 뭐 하시세요? 항변할 수 있겠지. 아, 그런데 을이 혹시 저 바깥에 문제 있죠? 바깥에 뭐 있어요? 저 소비대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무슨 문제를 갖고 혹시 소비대체 혹시 뭐가 있을 수도 있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자기들끼리 이 문제를 갖고 끌고 와서 누구? 병한테 항변하면 안 돼요. 응? 항변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이 매매 계약을 학자들이 무슨 관계, 에? 또 이 소비대차를 무슨 뭐야 관계, 그죠? 이렇게 표시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 관계란 말을 써주고, 응? 그 다음에 소비대차는 대가 관계. 왜 대가를 누가 받지 않고 병이 받을까? 그럼 그들만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무슨 관계? 대가 관계. 그래서 우측에 제가 관계 두 가지를 적어 놨어. 에? 하나는 무슨 관계고? 기본 관계고, 하나는 무슨 관계야? 이제 그 용어를 익히셔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계는 당연히 무슨 계약이야? 매매 계약이 기본이고 거기서 수익자가 왜 돈을 받는지 그 원인된 관계가 있잖아요. 그 소비대차를 뭐라 한다?
그러니까 먼저 매매하고 소비 대체를 익힌 다음에 그 매매를 무슨 관계, 기본 관계, 소비 대체를 뭐라 대가 관계.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기본 관계가 있죠. 무슨 관계? 기본 관계 안에 을이 있어 없어? 자, 그 을을 빨간 걸로 동그라미 하세요. 누구요? 하셨죠? 그럼 그 밑에 빈 여백들 많죠? 그러면 을은 이건 계약 관계지. 그럼 을은 뭐죠? 을은 무슨 관계? 을 기본 관계에 에? 뭐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에? 병에게 뭐요? 항변 가능하다. 이게 적어놓으란 얘기야. 을은 이게 무슨 관계니까 기본 관계에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죠? 그럼 누구한테? 병에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항변 가능하다는 얘기지. 갑이 소유권 안 넘겨주니까 나 너한테 돈 못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 우측은 무슨 뭐죠? 대가관계죠. 그럼 대가 소비대차지. 그럼 을은 자기 아무 관계 없잖아. 여기 관계가 있으니까 항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을이 여기다가 무슨 관계? 대가관계. 뭐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지금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병에게 뭐 할 수 없는 거야? 항변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을이 여쪽하고 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림 잘 보면 되잖아. 을은 갑과의 계약한 자학의 문제를 가지고 병한테 뭐 할 수 있지만, 항변할 수 있지만, 을은 그 대가 관계는, 그 소비 대체는 을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야. 그건 그들의 문제니까 그들의 뭘 가지고, 문제 가지고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항변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야. 자, 그러면 매매하고 뭘 기억한다? 아, 그러니까 소비대차 매매가 있으면 매매해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하면서 밑에 뭐야? 돈, 을, 병 준다는 얘기지. 그게 이제 3자라는 계약이야. 그러면 어느 관계가 중요한 거야? 기본 관계의 문제가 있으면 을은 뭐 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고. 을은 저 소비대체 문제를 가지고 기본 계약에 끌고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81페이지 보시면 표가 있죠? 그러면 기본 관계가 있죠? 요약자, 낙약자 있죠? 갑, 을 있죠? 자, 매매 있고 제 3자 약관 있죠? 이제 그걸 박스 하시면 돼. 갑, 을, 매매 있고 제3자 약관 있죠? 그럼 어느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아니, 그 매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잖아. 거기 무슨 약관 들어가 있으니? 그럼 제3자 약관에서 돈을 누가 받지 않고, 갑이 받지 않고 왜 병이 받을까? 그죠? 그 관계를 보니까 자기들끼리 무슨 관계가 있었다? 소비대체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지. 왼쪽에. 그죠? 그러면 을만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을만 동그라미 하시면 돼. 동그라미 하셨어요? 그럼 을 봐봐. 을은 누구와의 문제를 가지고 갑 매매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 제3자 약관의 제3자한테 항변할 수 있겠지만, 을이 저 바깥에 있는 소비대차 있잖아. 갑병관계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병한테 항변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밑에 표 다시 또 표 그려드렸잖아. 무슨 문제? 대가 관계. 그게 문제를 가지고 낙약자 있죠? 낙약자 을 그죠? 을은 수익자에게 항변할 수가 없고 낙약자는 무슨 관계 문제를 가지고 매매계약의 문제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죠. 그래서 매매계약하고 거기에 을병 제3자 약관이 있죠. 그래서 하게 된 그 원인이 뭐다? 소비대체. 그러니까 소비대체는 누구하고 누구 문제고 갑병 문제고 매매는 갑하고 을 그 안에 제3자 약관이 있잖아. 그럼 을은 갑과의 문제 가지고 항변할 수 있지만 을이 누구 문제 가지고 소비대체 문제 가지고는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부터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 네, 잠시 쉬었다가 판례 또 하도록 합시다.